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도쿠시마현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쿠시마는 그 원전 폭발이 있었던 곳은요, 저 일본의 동북쪽에 저쪽이고요. 이 도쿠시마라는 데는 다른 곳입니다. 남서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보면 이 시코쿠가 4개 지금 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가장 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벽지에 가까운 곳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매력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여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도쿠시마 현의 지리 정보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관광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도쿠시마라는 곳은요, 일본의 시코쿠의 동부에 있는 현이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일본 전체 지도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시코쿠라고 하는 일본의 네 개의 큰섬 중에서 제일 작은 섬이죠. 근데 여기에 또 동쪽 끝에 있는 섬이다. 그래서 여러분, 현총 소재지가 도쿠시마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쿠시마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예전부터 와카야마현이라는 곳과 배편으로 연결되고 있었는데 이제 다리가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고베시하고도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육로로 되면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왕래하는 게 편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 지방 사람들이 저쪽에 육지로 나 전출 가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인구에 타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도쿠시마는 묘도군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871년 패번치현, 그러니까 패번은 번을, 이게 옛날에 행정 지역이었던 번을 패하고, 그 다음에 현을 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현 통합 후에 이곳은 묘도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이때 묘도현은 옛 아와국 지역뿐만 아니라 아와지 지금 섬인데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뭐 행정구역에 혼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1875년 아와지 섬도 뭐 분리되면서 이렇게 행정구역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재 도쿠시마 현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 온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예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지리는 도쿠시마 평야가 북부에 있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도 산지가 많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산지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한 70%가 산지라고 하는데 일본은 80%가 산지입니다. 일본도 굉장히 산이 많이 나는 지형이고요. 예. 특히 도쿠시마 평야 이남에 있는 시코쿠 산지는 서일본에서도 유수한 험한 산악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의 발달에 큰 이제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배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거나 백기를 이용하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그런 무역 이런 것들이 아마 성행했을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근데 근처에 그 옆에 바로 서쪽에 가가와현이라고 하는 곳은 그쪽은 좀 대조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예. 아마 산이 그 카카오보다 산이 많으니까 지하수 같은 게 풍부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여기는 수자원은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기후는 현의 남부는 태평양 기후 지역에 속해서 온난하고 비가 많다. 북부는 세토내의식 기후로 속한다. 일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니까 기후도 좀 다양한 곳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가 아마 산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문화도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여자가 춤추고 있잖아요. 이게 아와오돌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일본의 이제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러 가시면 좀 묘한 매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무 위키에서도 한번 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지금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당 174명 정도니까 그렇게 역시 벽지에 속하거든. 오지에 속하는 곳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거알수 있고요. 옛날에는 아와라고 불렀던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와지 섬과 고베시를 연결하는 이제 해협의 대교가
개통이 됐지만 이걸 이로 인해서 도쿠시마의 경제 인구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나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례시, 중핵시, 정령 지정 도시가 한 개도 없는 유일한 현이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고치현보다 인구는 많고 어찌 보면 더 발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겉보기이고요. 좀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이다. 완전한 깡촌이다. 동시에 전철화된 구간도 없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오지다. 이런 곳엔 또 근데 교통이 불편하고 고립돼 있으면 또그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세와 근세는 도쿠시마현의 황금기였다. 왜 그러냐? 미요시 나가요시라는 사람이 현재 오사카에 진출해서 일본의 중앙정권을 차지했다. 그래서 미요시 지큐라는 사람은 도쿠시마를 문화의 영지로 탈바꿈시켰으며 하치스카 이에마사로 시작되는 도쿠시마퍼는 영지의 전통 교육품이던 쪽, 이거 쪽, 이거 적어서 쪽빛할 때 쪽, 람이라고 쓰는데 청출어람할 때이 람자죠. 그래서 대박을 터뜨려서 도쿠시마를 상업의 도시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부흥시켰다. 쪽이라는 게 그거겠죠. 염색할 때 쓰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비쌌을 아마 비싼 염료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중세와 근세라고 하니까 일본의 막부 시대 이럴 때 도쿠가와보다 훨씬 전이겠죠. 그때 이제 이쪽 사람이 오사카로 진출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한 고려의 개성 지역, 황해도 그쪽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그 당시에는 그쵸?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메이지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를 이어갔지만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 도심으로서의 상경이 가속화되자 속절없이 시골 도시로 변모되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협 대교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면서 그렇죠? 좀 이렇게 된것 같은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이제 여기 뭐 살러 가는 게 아니니까 관광하러 가는 거니까 고베시 같은데 교통이 좋은 곳에 내려서 대교를 건너가서 이쪽으로 가서 잠깐 둘러보거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베는 큰 도시니까 그런 곳에서 일본의 도시 문화도 만끽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런 데 벽지도 가서 좀 그런 일본의 고유한 좀 아기자기한 것들 이런 게 많거든요. 시골에도 그러니까 그런 걸좀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 관광은요.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자면 주된 여행 테마는 자연 관광이다. 자연이 아름다운가 보죠. 그래서 오보케고 보케 오보케고 보 해야 돼. 오보케 고보케군요. 오보케 고보케 협곡이라는 데가 있고 여러분 이게 재밌네요. 이름이 오보케. 그러니까 이거는 큰 걸음도 위험하고 작은 걸음도 위험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오보케 고보케 협곡이라는 게 있고 나루토 해협의 조류가 대표적이다. 조류가 빠른가 보죠. 나루토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명문인가 울명자네요. 우리나라 명량할 때처럼 울돌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류가 강한 곳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아와오도리 회관을 경유하여 비장과 아와오도리를 도시 관광 테마로 밀어주고 있다. 아와오도리가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춤추면서 이렇게 행진하는 건데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외색을 싫어하는 분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매니악하게는 스루기산이라는 곳이 있다. 이것도 이야 이거 벌써 산 이름이 검산이네요. 산이 얼마나 뾰족뾰족하면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해안선도 아주 볼만하고 자연관광 요소가 풍부하다고 하니까 힐링, 자연 힐링하고 싶으면 가면 되겠네요. 근데 도시관광이 목적이라면 상황은 절망스러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볼만한 게 없다니까 자연관광 하실 분들은 가시고요. 도시관광하실 분들은 요 근처에 있는 차라리 그 고베 같은 데 가시는 게 낫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가 거의 지금 그 상권 같은 게 거의 지금 무너져 버렸나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도쿠시마현과 아와지섬 사이에 나루토 해협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관광 상품도 있어요. 배 타고 나가서 보는 거. 세계 3대 조류라고 불리고요. 최대일 때는 직경 20m까지 이르는 그런 소용돌이를 볼수 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어포토블의 발산지리, 뭐 포토블이 뭐지? 전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덕력이 굉장히 높다. 마니아들이 맞는가 한번 보죠.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크게 열거나 전통 축제 포스터를 유포 테이블에 그린다. 오타쿠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담으로 19구의 4개 현 중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가가와현 그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사누키 우동이라고 하는 유명 우동. 에히메현은 도고 온천이 있고 고치현은 사카모토 리오마가 알려져 있지만 여기는 이거다라고 할수 없, 할, 일반인에게 어필할 요소가 없다고 하는데 아와오도리 축제 같은 건 사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외국 사람들은 열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저쪽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축제니까 뭐 본다고 해서 나쁘지 않겠죠. 아, 그리고 또 오타쿠를 노리는 이벤트도 개최하려고 막 그러려고 하는 거 보네요. 그러니까 무슨 뭐 코스프레 같은 거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시골의 이미지가 있지만 일본 굴지의 기업들이 도쿠시마에 있다고 하네요. 니찌야라든지 뭐 공장도 있나 뭐 오츠카즈 약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기철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고요. 그다음 19구에서 간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렇겠죠. 아까 전에 그 해협 대교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의외로 경남 거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고요. 다리 개통으로 교류 증가로 인해서 두 도시가 대도시의 종속화가 진행된다. 상권이 쇠퇴하고요. 그다음에 다리 개통 이전에는 대도시로 가려면 배 타거나 빙 돌아서 가야 됐다. 그렇군요. 거제도도 이런 거. 이런 면에서는 좀 비슷하다. 하지만 뭐더 우리나라의 거제도에는 오타쿠가 많거나 하진 않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쿠시마가 내세우는 관광 표현은 물의 도시 도쿠시마라고 한다. 여기 아까 전에 수자원이 풍부하다고 그랬죠. 해서는 게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인이 크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건축물, 일본에 성이 많은데 이런 건 사실상 전멸했다고 하네요. 찾아보면은 조로쿠지 같은 이런 사찰이죠.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데는 별로 이렇게 좀 웅장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에서 일본의 성이 전멸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란 같은 게 있었나 보죠.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이렇게 봤고요. 이제 일본 도쿠시마에 한번 어떤 관광 명소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까 전에 이거. 예. 아와지섬 부근에 있는 그 나루토 해협의 이 소정돌이 지금 이거 그 범선 같은 걸로 지금 구경하고 있네요. 예. 마치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에 나오는 그런 범선 같은 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에 열리는 대규모 축제 아와오돌이가 유명하고, 예. 그다음에 아웃도어 활동 자연이 유명하니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급류 래포팅도 있고, 그다음에 아와 이케다에서 양조한 사케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냐면 여기가 물이 좋은 저기 아주 깨끗한 물이 많이 나면은 꼭 일본에서는 사케가 있습니다. 그런 데 곳에는 물과 쌀이 좋은 곳에는 반드시 사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유명한 사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꼭 맛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역별 도쿠시마 탐색 보면 나루토, 그다음에 도쿠시마시에 이게 보면은 이 아와오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특이한 모자를 쓰고서 반달 모양을 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비 같은 그런 춤을 이렇게 춥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유명하고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이 지역 주민들 이거 준비하느라고 1년 내내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와오도리 축제, 그다음에 해협, 그다음에 이런 거. 아주 험준한 산이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볼만 하고요. 현지 특산물, 나루토의 고구마가 유명하다. 그 다음에 소맨, 소맨, 깨끗한 소맨. 근데 여기 도쿠시마 버전인 한다 소맨이라는 것은 굵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소금물로 반죽해서 숙성한 다음에 만든 것이다. 이야, 신기하네. 그 다음에 사탕수수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따뜻한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섬세하고 입자가 고운 설탕이 있어서 이걸 와산본이라고 하는데 일본 전통 과자, 화과자 만들 때
애용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청귤, 이거 스다치라고 그래서 일본에, 신맛이 나는, 라임과 비슷한 녹색으로, 이제 이걸로, 어떤 소스 같은 거 만들면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간장 소스 만들어서, 폰즈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폰즈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스키야키 같은 거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스키야키가 아니라 뭐지? 샤브샤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자 이거 옷 있는 칠기인 것 같죠? 칠기 반항 3층 반합을 말하는데 보시면 너무 예쁘죠? 우리 옛날에 마치 옛날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런 도시락 같은데 이런 거 기념품으로 이렇게 선물하거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 바꾸라는 거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로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정성껏 늘 예쁘게 만든다는 얘기겠죠? 오타니 그릇이라는 것은 시스코구섬의 대표적인 독일 그릇인데요. 좀 투박해 보이는데 색깔이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네로쿠로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도공 중한 사람이 점토를 던지면 다른 한 사람이 아래에 누워서 물레를 발로 차서 돌려서 맞는. 아래에 누워서 그 물레를 뭐 이렇게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막 돌린다는 인력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릇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쪽이 염색 이것도 아주 유명한 여러분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이 쪽빛 그렇죠? 아주 선명한 쪽빛인데 이게 지금이야 염료가 화학 염료가 있으니까 흔하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이런 게 귀했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아이조메 세이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화학약품이 하나도 안 들어간 수작업으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비쌀 텐데, 손수건 같은 거 기념품으로 굉장히 좋겠죠? 이런 거는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러한 염색 이런 거딱 보면 이 천의 가치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기 참 좋은, 그런 선물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인 분들에게 우리나라 조각볼을 한번 제가 선물한 적이 있거든요. 인사동에 사서.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막. 조각볼이라는 게, 그 조각볼이 우리가 볼 때는 뭐, 대충 기워서 만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하나의. 그것도 민간인들이 옛날에 애용을 했던,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 양반 가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런 거를 만들어 썼던 그러한 전통 유산이기 때문에, 그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나중에 후쿠시마 현에 가시면 이런 거 한번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도쿠시마 현을 했고요. 그래서 시코쿠에 지금 3개 현을 했네요. 에히메 현, 그다음에 또 뭐였지? 고치현,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 도쿠시마 현까지 했는데. 제 다음 시간에는 가가와 현을 하면 시코쿠의 4개 현을 다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